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이임생 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이 이사가 홍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데도 위계와 위력을 행사해 감독 선임안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를 선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박주호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틀 전인 22일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있는 규정은 모두 지켰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현재 종로경찰서는 올해 2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강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입니다. SBS 유라입니다.